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559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2월 1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1월 22일입니다. 오늘 명식 계묘년 갑인월 신축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신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 신금 일간이 되겠고, 신금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인월이 되겠습니다. 인월의 신금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를 볼때 제일 먼저 보는 것 일간을 보셔야 되고요. 다음으로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를 보고 다음에 격국을 보는 것이 사주를 보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 천간, 신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고요. 10개의 천간 중에서 8번째, 경금 다음으로 8번째 천간이 됩니다. 오행으로는 금이 되죠. 같은 쇠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이 쇠의 기운, 즉 금이라고 하는 기운은 숙살, 지기라고 해서 좀 엄숙하고 좀 서늘한 그런 기운을 말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저께 경금도 공부를 했었습니다. 같은 쇠의 기운이고 똑같은 숙살기, 숙살 지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경금, 신금 같은 금이긴 하지만 경금과 신금의 차이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되는 금, 양금이 되는 것이고요. 오늘 공부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이 됩니다. 음금. 그래서 사람으로 치면 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 같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이라고 하는 양금은 마치 남자 같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음과 양은 서로 뗄래야 뗄수 없는 그런 관계이면서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보완해주고 보충해주는 관계, 즉 남녀의 관계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공부했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물성으로 보면 완철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완철금이라고 하는 것은 강철 같은 개념 또는 무쇠 같은 개념, 땅속에서 금방 캐는 원철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강하고 단단한 그런 재질을 그냥 쓸수 없고 반드시 정화로서 단련하고 갑목으로서 정화를 보조해 주어야지만 경금의 용도 쓰임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공부하는 신금이라고 하는 이 음금은 이미 기물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땅속에서 캐는 원철을 가지고 아니면 금강석을 가지고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순수한 금을 가지고 여러분들 금반지, 금귀걸이, 금두꺼비, 황금열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바로 신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신금을 다시 불로 달궈서 기물을 만들 필요는 없겠고요. 오히려 신금 같은 경우는 경금하고 달라서 화가 왕해지게 되면 신금이 오히려 못쓰게 망가지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반지라든가 귀걸이, 금 귀걸이 같은 거를 가스레인지 위에다 올려놓고 불킨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때깔도 이상해지고 녹아버리게 되면 그 신금으로서의 가치는 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너무 왕해지게 진 것을 좋아하지 않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 임수를 가지고서 신금을 세진 내지는 세척이라고도 하죠. 세척이라고도 하고요. 좀 유식하게 말하면 도세 주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금은 춘하 추동을 막론하고 신금으로서의 가치 또는 신금으로서의 용도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임수를 얻어야 된다. 해자축월인 동절이라도 신금은 임수를 써야 된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은 여러분 반지가 춥다고 해서 닦지 않으면 안 되고요. 여러분 새 신부 있죠? 결혼식 시기들은 신랑 신부 중에 신부가 마치 신금 같은 것인데, 신부가 이런 신부가 아니죠. 신부가 겨울이라고 해서 결혼식장 가는데 세수 안 하고 화장 안할 수는 없는 겁니다. 신금도 마찬가지고 춥다고 해서 임수를 쓰지 않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신금으로서의 가치는 임수로서 도세주옥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니 추울 때는 병화를 대동해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신금을 따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임수가 얼지 않도록 해주면 되죠. 이거는 해월, 자월, 추월할 때 제가 신금, 해자, 추월할 때 제가 다 설명을 드렸던 것이니 그때 강의를 한번 살펴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신금 같은 경우는 임수로서 도세주옥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무토라든가 기토 등의 토가 많아지는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토 같은 왕토가 많아지게 되면 토다 매금이 돼서 좋지 못하고요. 기토 같은 경우에는 약 신금 일간이 신약할 때
토생금에서 일간을 생겨줄 수는 있겠지만, 신금 자체를 오금 더럽힐 수 있기 때문에 이때 기토로서 신금을 생활할 때는 반드시 임수로서 신금을 세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신금일간이 태어난 원령 인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금일간이 태어난 원령 인월이 되겠습니다. 인월, 일단 절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원령을 생각할 때 항상 어느 절기가 들어가 있느냐를 먼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입춘과 우수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중요한 건 우수도 나름대로 좋은 의미가 있지만은 항상 먼저 들어있는 절기가 월이 바뀌게 되는, 특히나 입춘이라고 하는 것은 연월이 모두 바뀌는 기준이 되는 것이니 20 사절기 중에서도 가장 명리학적으로는 의미가 좀 있는 절기가 될 것이고요. 전까지 입춘부터 우수 전까지는 봄이라 하더라도, 지금 이제부터 1월부터 봄이 되죠. 봄이라 하더라도 아직 한기가 미진하기 때문에 춥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서 약간 병화로서 조후할 필요가 있다 정도도 기록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봄이라고 하는 것은 인묘진월이 모두 봄입니다. 인월, 묘월, 진월이 모두 봄에 해당이 되고, 인월은 초춘, 묘월은 중춘, 그다음에 진월은 모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방향은 동쪽이 됩니다. 동쪽. 그다음에 주관하는 신은 청룡이 되고요. 청룡이 되고, 그다음에 주관하는 색은 청색이죠. 청색 색깔은 파란색, 이렇게 기록을 해 두셨고, 요 정도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묘진월은 방향으로는 동쪽이면서 목이 왕한 모강절이 되죠. 인월은 목의 임관지가 돼서 왕한 것이고,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돼서 왕하다라고 보고, 진월은 목의 쇠지가 되죠. 그래서 진월이 되면서부터는 목의 기운이 점차 쇠괄해진다, 약해진다라고 볼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목이 왕한 계절은 인묘월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월 같은 경우, 묘월 같은 경우 목이 왕한 반면, 금은 오늘 신금이죠. 어저께 경금이기 때문에 인월이면 여기가 절지에 해당이 되죠. 절지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약한 단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경금이 인월에 태어나도 신약한 사주가 되는 것이고, 오늘 신금이 인월에 태어나도 신약하다, 일간이 약해서 재정을 감당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신금이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인성으로서 생조해 주거나 또는 비견겁재로서 방조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성으로 생조해 준다는 것은 토생금에서 신금을 생겨주는 것인데, 무토라고 하는 정인은 왕토이면서 얘는 뭐다? 마른 땅이 되기 때문에 토생금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토다 매금이 될수 있기 때문에 신금은 정인인 무토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요. 신금 일간이 약한 경우에는 음토인 기토로서 편인이지만 정인보다 좋은 것이 신금일간 때는 기토가 좋은 것이고, 기토는 제가 무토 기토 설명할 때 항상 얘기하지만, 무토는 건토, 기토는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이기 때문에 토생금 할 수가 있다. 하지만 기토로서 이렇게 신금을 생해주는 경우, 생은 받아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뭐다? 기토가 토이기 때문에 신금일간을 오금할 수 있다. 그래서 임수로서 기토로서 신금을 생조해주고, 뭐다? 기토로서 임수로서 그 임수를 갖다가 이렇게 신금을 갖다가 도세주옥해야 된다. 기토가 생을 하는데 갑목이 옆에 첩신돼서 붙어 있으면 안 되겠죠. 예를 들면 시간에 이렇게 기토가 있는데, 월간에 갑목이 있으면 이건 합이 되지 않습니다. 합이 되지 않죠? 왜냐, 떨어져 있어요. 원격도 있으면. 근데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거는 합이 된다. 물론 기년의 인월이라고 하면 이건 원래는 갑인월이 아니라 병인월이 나와야 되는 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기토가 이렇게 생을 할때 갑목이 옆에 있으면 갑목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월간에는 오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대운, 세운, 월운, 일운에서 갑목운이 올때이 갑목이 기토를 합해 버릴 때는 이 기토가 신금을 생할 수가 없다. 왜냐? 이거는 탐합 망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기토가 용신일 때는 을목이 와서도 안 되고 갑목이 와서도 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신금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 기토로 생조해주고 임수로서 도세해 주는 것, 이것이 기본적이긴 한데, 솔직히 저 같은
제가 생각할 때는 기토보다는 유금 하나 있는 것이 오히려 더 깔끔할 수가 있겠고요. 차라리 천간으로 기토가 있는 것보다는 축토가 이렇게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좋습니다. 왜냐하면 천간에 기토가 있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반드시 지지에 뿌리가 있다라고 하는 뜻인데, 신금 스스로 뿌리를 얻는 것이 더 좋고요. 만약에 기토가 있다 하더라도 이 기토는 지지로 뭐 축토라든가 뭐 기토 같은 데 뿌리를 두고 있어야지만 용도 쓰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뭐냐, 지지로 신금이라든가 유금 같은 것이 있어서 일간 스스로 이 신유금에 뿌리를 두는 것이 가장 좋고, 신유금이 지지에 있을 때는 임수도 금의 생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금상첨화가 되고, 그다음에 금수가 많아져서 추울 때는 병화로서 조후해야 되는데, 물론 병화가 천간에 있어도 좋겠지만은 인중 병화가 스스로 있기 때문에 그다지 이렇게 화가 많이 필요할 필요는 없다. 근데 인월에서 대운이 금수운으로 갈 때는 화가 있어야 된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신금 일간이 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간의 특징을 알고, 월령의 특징을 알고, 세 번째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여덟 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자, 오늘 일간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이 될 것이고요. 월지는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 목이 되죠. 양목. 그래서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는 음대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고, 금이라고 하는 것이 목을 극하는 그러한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극하는 거죠. 나를 극하는 것은 관성, 내가 극하는 것은 재성. 그래서 아극자라고 하고요. 내가 극한다고 해서 이거는 재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재성은 다시 정재와 편재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정재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정재가 되는 것이고, 편재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대음이 되면 이거는 편재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은 음금이 양목을 봐서 음대양의 관계가 되니 이거는 편재가 아니라 정재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또한 가지 격이 나올 수가 있죠. 인목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이 토병화, 그 다음에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무토는 격을 치용할 때 쓰지 않고요, 용신으로도 쓰지 않습니다. 병화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 병화를 가지고 격을 잡게 되는데, 신금 입장에서 병화는 뭐죠? 정관이 되죠. 이렇게 되면 정관 격에 재관이 왕한, 사주의 일간이 약한 그런 국세가 되는 것이다. 항상 정재격이 됐든 정관격이 됐든 일간이 왕해야지만 정재정관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간신금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임수를 얻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월간에 투출되어 있죠. 이 월령에 있는 본기가 투출되어 있는 거죠. 이 본기가 월간에 투출되어 있으니 원한적인 정재격에보다 일간은 약하고 재성이 왕하니 재다신 약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되고, 일간 약해서 왕한 재성을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연지에도 보면 묘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으니까 재성이 더 왕해졌죠. 더하여 계수가 있어서 계수가 목을 다시 생하게 되니, 전체 이렇게까지만 놓고 보면 일간은 뿌리가 하나도 없고 다 수목으로 기운이 뭉치게 되죠. 일간의 뿌리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행스럽게, 완전 다행은 아니겠죠. 축이 있어서 신축 뿌리를 둘수 있고요, 인성의 생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계수는 신금을 도세주옥 할수 없고요, 초춘에 계수가 있으면 한기를 가중하는 역할을 하게 될 뿐입니다. 그죠? 그러면 생시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화를 한점 얻는 것도 괜찮고, 그다음에 신금의 뿌리를 좀더 만들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자시. 자, 축이 있는데 자가 있으면 이건 자, 지지육합, 잡축, 합토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토가 왕해지는데, 문제는 뭐다? 무토 투출하는 것이 좋지 못합니다. 물론 목이 왕한 계절에 갑목이 투출해서 이 토를 갖다가 재해줄 수는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대운이나 세운 같은 데서 예를 들어서 병정화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에서 결국 매금을 시켜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토를 보는 것은
좋지 못하다, 토가 많아지게 되면 또 신금이 더럽혀지는 것도 해당이 되는데, 임수가 있다라고 하면 도세 주옥을 할수 있겠으나, 뭐가 없습니까? 임수도 없으니 무자신은 좋지 못하고, 무술지도 이건 좋지 못합니다. 아무리 갑목이 뿌리 튼튼한 갑목이 무토를 생한다 하더라도, 제한다 하더라도 이 무토도 술축의 뿌리를 뒀죠. 어떤, 그러면 이거는 토가 더 왕할까요? 아니면 목이 더 왕할까요? 그러면 선생님, 수가 목을 생겨주고 목이 더 왕하겠네. 물론 개수가 목을 생겨주니 더 강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원령을 득한 것이 더 왕한 겁니다. 이거는 제가 비율로 보면 6대 4, 6대 4 정도로 이건 목이 더 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니면 7대 3 정도로 봐도 7대 3 정도로 봐도 이거는 목이 더 왕한 겁니다. 숫자 가지고 계산하지 마시고요. 원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큰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무술지는 그래서 저는 좋지 못하게 보는 것이 생시가 될것 같고, 경인시 같은 경우에는 이건 경금이 이제 비견이죠. 겁재죠. 겁재가 요거는 겁재가 목을 이렇게 제해줄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상태에서 놓고 봤을 때 축에 뿌리를 뜬 경금이 왕할까요? 인에, 묘에, 다시 인시에 갑목이 더 왕할까요? 갑목이 더 왕하죠. 이것도 결국은 제다신약을 면할 수 없고, 오히려 이거는 목이 왕해서 목왕 금결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주에서, 천간에 있는 것은 지지로 뿌리가 튼튼해야 되는데, 이것도 천간에 있는 일간신금 경금 이 뿌리가 약간 그런 국세가 되는 것이고, 임진시 같은 경우에는 자 축토하고 진토는 둘다 어떤 토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라고 하는 점은 같지만은,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신금 같은 경우에는 축에 통근할 수 있지만 신금이 진에는 통근할 수 없고요. 임수라고 하는 것, 계수라고 하는 것은 둘다 통근이 가능하죠. 이렇게 되면은 지지로 축토 진토 토가 있다 하더라도 수의 기운이 그렇게 약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임진시가 되면은 저는 그렇게 나쁘다고 보진 않지만은, 남자의 경우는 좋지 못하다. 왜냐? 화가 부족한 상태에서 금수운으로 가야 되니 남자보다는 임진시를 얻으면 차라리 목화운으로 가는 그 여자가 여자 여 여명이 훨씬 더 나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계사시 같은 경우에는 계수가 두 개죠. 이 계수는 신금한테는 크게 용도가 없습니다. 단지 사축 합해서 신금의 뿌리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점은 뭐 조금 이해해 볼 만한데, 이 불필요한 계수 두 개를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물론 화운으로 갈때 계수가 용도가 쓰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 특상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임수를 얻어야지만 귀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갑오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금을 도세할 임수는 얻지 못했고 오화를 얻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만약 이런 경우에 딸로 태어나게 되면 매우 좀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오늘 같은 경우에 괜찮은 생시로 보는 것은 병신시 정도가 좀 무난하지 않을까. 축토 하나의 신금이 뿌리를 두는 것은 좋지 못하죠. 단, 신금을 얻게 되면 임수가 신에 안장되어 있고요. 천간에 수출되지는 않았지만 신일간 자체도 뿌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금수운으로 가도 병화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목화운으로 가도 병화를 가지고 있으니,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생시인데, 둘다뭐 남녀 모두 괜찮은 생시인데, 제가 봤을 때는 아들보다는 딸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